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종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어요. 물론 제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종류에 대한 걸 이미 알고 계셔야 오늘 소개할 종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이는요, 일포드에서 나온 종이 시리즈를 한번 볼까 합니다. 요거 몇 편에 걸쳐서 다양한 종이들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포드라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짜잔, 일포드. 아마 사진을 옛날부터 해보셨다면, 아날로그 때 필름 때 사진을 해보셨는데 또 흑백도 좀 써보고 그랬다 그러시다면 아마 아실 수 있는 브랜드일 겁니다. 일포드는 되게 오래된 사진 브랜드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일포드 인화지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약품도 좋고요, 필름도 많이 썼어요. 주로 흑백 필름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전통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회사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잉크젯 전용 사진용 페이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기 시작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용지의 종류, 용지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품질의 사진 전용 잉크젯 용지를 생산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종이를 어떻게 고르는지, 어떤 종이들이 있는지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전문적인 브랜드들에서 종이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런데 종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뽑아보고 그러면 확실히 종이가 어떤 스타일이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런 사진에 어울리고 이런 사진에 안 어울리고 이런 걸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게 힘든 게 종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 테스트로 한두 장 사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카탈로그 있어요. 종이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카탈로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인쇄용 종이에다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란 보장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종이로 직접 뽑아본 샘플 종이가 있으면 좋은데 고급 종이를 생산하는 데선 이렇게 샘플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안에 실제로 그 종이를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샘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이를 각각 다 뽑아야 되잖아요. 직접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그리고 잘 재단해서 이런 바인더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얘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아마 일포드나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하신다면 한 15만원, 20만원 이 정도는 주셔야 이 샘플북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종이를 어떻게 여기서 보는지,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런 샘플북은 이 일포드 용지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적인 판매 상점이라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런 샘플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일포드라는 회사는 뭐 회사에 대한 얘기는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포드에서 기본적으로 갤러리에라고 하는 요 명칭을 써요. 요거는 일포드가 예전에 인화지를 생산하던 암실에 들어가서 쓰는 그 인화지에서 가장 유명했던 브랜드명 중에 하나가 일포드의 갤러리에입니다. 요 페이퍼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 전통을 이용해서 바로 잉크젯 전용지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보기해야죠. 근데 스펙 보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종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종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종이들에 대한 스펙은 각각 종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카탈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비교적 저렴하게 구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1포드 용지를 판매하는 점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지고 종이의 질감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느낄 수 없지만 기본적인 정보들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종이가 요렇게 그 컨텐츠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파인아트 바리따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걸 이 1포드에서 큰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전용지에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상 안에서 보시면 RC 계열이라는 종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파인아트 계열이라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랑 얘네 카테고리랑 완전히 일치되진 않아요. 명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세워놓은 그 계열에 대한 카테고리 안으로 요 카테고리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카테고리는 파인아트 바리따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분류한 분류법에 의한다면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갤러리에 골드 파이버 실크, 골드 파이버 그로스, 골드 파이버 펄, 요 세 가지 종류 페이퍼가 1포드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인아트 코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튼이라는 거. 물론 파인아트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파인아트 계열로 거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코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다는 건 돈을 더 받겠다는 욕심입니다. 목화 솜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훨씬 고급지고 밝고 안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코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들이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도톰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1포드에서는 갤러리아 스무스 코튼 렉, 텍스처드 코튼 렉, 그 다음에 코튼 아티스트 텍스처드, 스무스 코튼 소노라. 아,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줘야 되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매트 코튼 미디나. 아,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태리 말일까요? 그런 명칭의 종이들이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포드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파인아트 매시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종이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파인아트 스무스, 파인아트 텍스처드 실크, 파인아트 스무스 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 아마도 코튼을 쓰진 않았지만 좋은 품질의 나무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포드는 특이하게 한지 용지의 진심이기도 해요. 근데 요 이유는 아마도 일본의 소비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한지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했던 와시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종이는 물론 기본적인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의 문명권에서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종이가 많이 쓰였어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품질로 얘기했던 종이는 역시나 한지입니다. 우리나라 종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일 고품질로 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외발뜨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지는 질김도 좋고요, 형평성도 좋고 얇게 만들어도 글씨가 배겨나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와시라고 하는 종이는 한지보다는 좀 더 두꺼워요. 두껍지만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재질도 와시는 닭종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원료도 조금 다르고요. 느낌상으로는 한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딱 봐도 한지랑은 좀 다릅니다. 일본식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와시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토 페이퍼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는 R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포드에서 나온 RC 계열은 일반 RC 계열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베이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레진 코티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앞뒷면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듀오 페이퍼는 양면 종이라는 얘기예요. 잉크젯 전용지는 프린트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프린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양면이 지원되는 종이가 있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인아트 캔버스, 요건 기타 계열에 해당하는
캔버스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악세사리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인아트 솔루션, 그래서 파인아트를 프로텍션하는 약품이라든지 일반 종이를 잉크젯 전용지로 만들어주는 에멀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프레임도 있고 앨범을 만들 수 있는 혹은 포트폴리오 박스나 포트폴리오 백이나 이런 것들도 일포드에서 나온다 라는 의미에서의 카탈로그가 얘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프린트를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지 얘네들이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어디 있나요? 보이나요? 요거. 요게 종이의 질감을 표시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최대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느낌을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물론 이거 갖고 종이의 질감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이의 표면 질감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제품에 대한 이름이며 그 다음에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사이즈들, 어떤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사이즈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잉크젯 전용지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 혹은 이미 프린트한 것의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UV 차단이나 보존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스프레이, 그런 종이를 붙일 때 사용하는 잉크젯 전용지에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테이프, 이 테이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면 프린트한 표면에 누렇게 황변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전에 대한 그 종이 보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 종이를 잉크젯 전용지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갤러리 프레임, 액자도 만들어요. 일포드에서 조립식 액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샘플을 좀 구해왔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 북, 앨범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들고 다니기 아주 효과적인 가방, 제가 본 포트폴리오 휴대용 가방 중에 1포트께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지금도 실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실물이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가방 있어요. 이 안에 포트폴리오 박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화지도 들고 다니는데 이 가방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좀 작은 사이즈나 아니면 하나를 더 구매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박스, 종이로 된 박스도 있는데 요건 되게 고급스럽고 비싸요. 멋있긴 한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박스를 써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정상적으로 자기가 사진을 가지고 파인아트 작가가 되겠다 그러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급스러운 박스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카탈로그는 얘예요.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각의 종이를 직접 한 장 한 장 프린트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북입니다. 이걸 보통 샘플북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랩을 운영할 때도 이런 샘플북을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온 고객들이 종이의 질감이나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옛날에 샘플북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 랩을 운영할 때 그 용지를 갖다 이렇게 뽑고 종이가 막 구겨지고 그러니까 샘플북에, 그래서 제가 뒤에다 그냥 홈보드만 붙인 겁니다. 종이 정보라든지 사진 정보 이런 것들 놔두고요. 여기에 이제 종이 정보 써놓고 그 종이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이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게 이렇게 바인더 형태로 많이 만들고요. 요 일포드에서 나온 바인더 샘플북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잡아주는 락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게 많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고정 락도 있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는 종이에 대한 정보, 아 이건 목차죠. 예, 목차가 있고 종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뒷면은 실제로 프린트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페이퍼가 골든 파이버 그로스라고 하는 페이퍼입니다. 310g 스퀘어미터 GS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종이의 두께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물론 두께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단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에 사용하는 원료의 부피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무게를 표시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아서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가로 세로 1m짜리 종이로 잘랐을 때 이 종이가 몇 그램이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GSM, 그램 퍼 스퀘어 미터입니다. 얘는 310g 퍼 스퀘어 미터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상당히 두툼한 종입니다. 이 정도면 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버 베이스 계열의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물론 영문으로 좀 표기되어 있긴 하는데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전통적인 바리타 포토페이퍼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100% 코튼으로 만들어졌고 프리 오브 옵티컬 브라이트너, 이게 뭐냐면요, 종이가 흰색이 되려면 종이의 원재료가 되는 게 흰색이어야 되잖아요. 목화솜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약간 미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하얀 종이가 있다,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형광물질, 발색제 이런 걸 발라요. 이런 걸 발라서 흰색이 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면 색깔이 변해요. 종이가 옵티컬 브라이트너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급 종이에 있어서는 물론 RC 계열 종이는 이걸 집어넣어도 색깔의 변색이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플라스틱 코팅이 있거나 그래서 UV 차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존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RC 계열 페이퍼에는 옵티컬 브라이트너라고 하는 일종의 형광 발색제 이런 것들을 도포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4인치 롤까지 제공한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게 요게 종이의 스펙이에요. 요 종이의 스펙만 읽을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의 특성이나 이런 걸 대충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게예요. 웨이트라고 하는 무게가 적혀 있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GSM, 그램 퍼 스퀘어 미터, 종이를 가로 세로 1m로 잘랐을 때 그 종이의 무게가 310g이다. 이건 되게 무거운 편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A4지가 70에서 85g 사이입니다. 가만히 계시죠? 5배 조금 안 되겠네. 그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퍼시티, 이거는 흰색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밝으냐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98%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98%라는 것은 빛의 반사율을 98% 정도를 갖는 종이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캘리퍼라고 해서 이게 종이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위가 너무 작아서 이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틴트는 바로 이 종이의 베이스 컬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랩 컬러로 표기하는데 CIE 랩 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LAB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L, 브라이트니스죠. 브라이트니스가 98% 반사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0.0, 그 다음에 B가 0.8, A랑 B가 색깔 축에 해당하는 건데요. B가 0.8이라는 건 약간 웜톤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OBA 컨텐츠, 이게 그거예요. 옵티컬 브라이트닝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발색제가 들어가 있느냐, 표면이 밝게 되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안 들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시드 프리, 중성이냐 아니냐는 보존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중성 종이일수록 보존성이 오래 가요. 산성이 끼어 있는 종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가수분해 현상에 의해서. 중성 종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애시드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표기되어 있으면 요거는 중성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종이들이 있는데 이 종이들 중에서 뭘 보여드릴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우리 그 설명드렸던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에요. 그게 바로 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골든 파이버 그로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1포드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글로스 페이퍼고요. 그 다음 종이는 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약간 금속 광택 같은 게 납니다. 그 진주의 광택 같은 거 있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펄 화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흰색인데 약간 반짝반짝하는 금속성 그 가루들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종이가 바로 이런 펄이 들어가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골든 5 펄, 얘는 골든 5 렉이라고 하는 그냥 코튼으로 되어 있는 종인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나네요. 저는 그러니까 차가워서 차가운 블랙이 필요로 하는 흑백 사진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파인아트 렉 계열입니다. 렉이라는 명칭이 써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이 매트하죠. 무광이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채화 용지나 판화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무스라는 게 바로 이 표면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나 이런 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A4G처럼 매끈한 그런 형태를 취하면 보통 이런 스무스라는 명칭이 붙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드라는 명칭이 붙으면 이런 질감이 있습니다. 마치 기계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오돌도돌 엠보싱을 만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질감의 정도 차이는 제조회사마다 다르고요. 같은 제조회사도 이 이름마다 종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샘플북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무스 코튼 소노라. 어쨌거나 얘가 훨씬 더 고와요. 곱고 밝아요. 아까 그 스무스 코튼 페이퍼보다 코튼 메디나, 이건 좀 거친 매트 느낌의 그런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드러운 종인 것 같아요. 텍스처드 코튼 스피드, 이것도 색지연성도 상당히 좋고요. 부드럽네요. 그리고 얘는 파인아트 스무스. 파인아트 스무스 스펙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파이버 거보다는 이 파인아트 스무스 이쪽이 조금 얇네요. 그래서 두께가 200gsm입니다. 그 다음에 캐파시티는 93%. 반사율이 좀 떨어지죠. 반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매트한 것과 광택이 있는 것과 반사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틴트에서 98%의 흰색 베이스에 2.2 A가 제로고 B가 2.2예요. 웜톤이 좀 더 껴있다는 거죠. 아까 본 것보다 오베이는 안 들어있죠. 오베이는 안 들어있고 애시드 프리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 종류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날이 셀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종이의 카테고리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 어렵지 않게 구별하실 겁니다. 특이한 종이가 나왔어요. 와시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와시 보시면 이렇게 비춰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 전달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옛날 종이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인하지 종류입니다. 와시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일본 애들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리끼리한 놈도 있고요. 좀 더 거친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이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뿌연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종이도 나오고요. 이거 한번 스펙 읽어볼까요? 요게 테스키 와시라고 하는 종이 중에서 이거 어떻게 읽나요? 에치젠이라고 하는 거네요. 에치젠. 일본어인 것 같아요. 에치젠이라고 하는 페이퍼인데 두께는 90gsm. 이거 저기니까 동양 종이니까 좀 얇죠. 와시니까 좀 얇아요. 그런데 스펙에 보면 무게는 90gsm이고 오퍼스티가 90%입니다. 90%라는 얘기는 그만큼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색깔 껴있는 거 보니까 밝기는 94.3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값이 0.4가 있고 B값이 5.0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색깔이 좀 껴있는 종이다. 그 다음에 얘도 OBA는 안 들어있고 애시드 프리다. 애시드 프리. 옛날에 다 애시드 프리 종이들이 주로 쓰였어요. 오래 쓰기 위해서. 와시 페이퍼는 아마 국내에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몇 가지 종류들만 있을 텐데 한번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캔버스예요. 캔버스. 뒤에 보면 이 목화 천으로 짠 광목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런 느낌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광목천에다 바로 프린팅이 안 돼요. 잉크젯은. 그래서 요 표면에 잉크젯 유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베이스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종 이 뒤에 천의 질감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스무스 펄. 이건 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보기엔 파인아트 계열 같아요. 아 이건 RC네요. 이건 확실히 RC네요. 스무스 그로스 이거는 확실히 RC예요. RC 페이퍼고 그 다음에 얘는 OBA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밝기를 밝게 하기 위한 형광 발색제.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보면 뒷면과 앞면의 밝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실키, 약간 부드러운 질감에 약간 뭐죠 이게? 진짜 천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탈릭 크로스, 메탈릭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사진으로 전달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의 종입니다. 이런 종이도 있고요. 크리스탈 글로스, 얼마나 반짝이길래 크리스탈이야, 그죠? 그런 이런 종이들, 이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뭐 웜톤, 그래서 약간 종이가 노리끼리한 그런 모노실크라는 종이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아? 새틴 포토, 질감이 좀 있는, 완전히 반짝거리는 광택이 아니라 약간 메쉬한 광택이 있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글로스 포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오, 듀오는 양면 출력이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양면 출력, 이렇게 종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똑같이 출력이 가능한 그런 종이가 바로 듀오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양면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나 카탈로그를 제작하신다면 이런 종이를 사용하셔도 꽤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탄 것도 그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아이고 많다. 오! 그 다음에 이것도 샘플북에 껴놨네요. 이게 그 사진에 윈도우 마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서리를 45도로 이렇게 잘라서 사진에 이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그러면서도 사진을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1포드에서 사이즈별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규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를 사서 이렇게 앞에다 대놓으면 사진을 보호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중성 종이를 써야만 합니다. 얘도 고급 종이를 쓰지 않으면 얘 때문에 사진이 변질이 와요. 그래서 얘도 고급스러운 종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맨 뒤에 이것도 이런 용도로 쓰는 중성 보드입니다. 중성 보드도 팔아요, 1포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 샘플북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샘플북입니다.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요 샘플북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이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얘를 가져가도 여기에 프린트되어 있는 게 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걸 또 이걸로 결정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요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디스커버리 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러죠, 샘플러. 종류별로 이렇게 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22장이 들어있고 얘는 24장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좀 비싸고 두꺼운 종이들이 들어있고 여기는 좀 저렴하면서 얇은 종이들이 들어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1포드에서 샘플러가 총 3가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보고 싶은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의 군이 파이버 계열이다, 파인아트 계열이다, RC 계열이다, 혹은 와시 계열이다, 그러면 그 샘플러를 구매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내 이미지에 맞는, 내 이미지의 색감이 잘 재현되는 종이를 고르셔서 그걸 여러분들 작품 프린트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종이마다의 정보는 여러분들이 1포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더군다나 고맙게도 우리나라에는 1포드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HS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 종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다양한 1포드 제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구매 가능하시고요. 잉크젯 전용지를 판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몰에서는 이 1포드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펙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샘플러도 한번 뽑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선정된 종이를 사서 테스트 프린트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 프린트 생활이 훨씬 윤택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